네, 안녕하십니까. 기문에서 마지막으로 붙일 수 있는 게 두 개인데 하나는 태을 구성이고 하나는 학령궁 짚는 법,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았어요. 그런데 학령궁 짚는 법은 대개가 실전하다가 신수에서 보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태을 구성을 붙이도록 해보겠습니다. 태을 구성이라는 것은 본래가 제갈공명, 제갈무유라고 그러죠. 제갈무유가 출행도를 보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이거는 1년 신수에서 많이 씁니다. 하루하루 움직일 때마다가 태을 구성에 대한 것을 명백히 봐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붙이는 방식도 첫째는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이름을 알았는데 여기 보면은 태을, 섭제, 혼원, 초요, 천부, 청룡, 함지, 태음, 천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이궁에는 천을이고 감궁에는 태을이죠. 그래서 저걸 따서 궁궁을을 이런 비결도 많이 나온 거예요. 네? 궁궁을을. 그래서 활궁자 돌을 집어넣으면 활궁자를 사람으로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게 헌원이라고 있죠. 이 헌원은 중국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헌원의 이름하고 같은 명입니다. 왜 헌원이라는 걸 해필이면 거기다 넣었을까? 그것이 주역으로 진궁이에요. 진궁은 우리가 우레라고 하죠. 그런데 바로 자오지 천왕, 우리나라 고조선의 14대 단군 완검인 자오지 천왕, 즉 치우 천왕 때 같은 시기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중국에는 50개의 부족 국가로 헌원이 동이족인데 중국에 가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은 부계열이 아니고 모계 계통이었어요. 세계적으로 부계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문명이 다 발전을 했고 모계 계통에 있는 나라는 지금도 아마 후진국에 면치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아마존 부근에는 지금도 모계 계열의 부족 국가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는데 아버지는 몰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헌원이 10년 동안에 36번을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벼락치고 들어올지는 몰라. 그런데 치우천왕하고 전쟁을 하면 할 적마다 졌어요. 그러면 도망갈 길을 동서로다가 찾을 길이 없거든. 왜? 이 치우천왕은 전쟁을 하면 연막탄, 지금 말하자면 안개를 피우면서 사방이 깜깜하니까 포위해갖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침판이 처음 생겼습니다. 치우천왕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나침판은 어디를 가리키냐? 북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남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끌고 다니는 수레 위에 여인상을 만들어 놓고 남쪽을 가리키는 나침판을 해서 아무리 연막탄을 뿌리고 안개가 끼더라도 그 가리키는 남쪽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 방향만 가지고 도망가면 남쪽으로 도망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사건도 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중국의 나침판은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중국과 수교한 지가 불과 한 20년도 안 됩니다만 우리나라에 처음 중국의 나침판이 들어오면 전부 남쪽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보니까 전부 북쪽을 가리키는 걸 쓰거든.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수정을 해서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왔는데 우리나라에는 현실에도 먹거리, 입거리, 사용하는 산업 쓰레기도 다 중국산이 80, 90%가 외장을 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산업 쓰레기는 중국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천 원 갖고 장갑 못 만들어요. 중국에서는 엄연히 만들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국이나 가보면은 백두산이라는 게 올라가 보면은 비가 올 때 우장을 사 있죠. 우리나라 우장을 비우장을 얇은 거 사도 두세 번 쓸 수 있는데 거기는 한 번 쓰면 다 찢어져요. 그럼 버리고 와야 돼요.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면은 초유라는 게 손궁이죠. 손궁의 초유는 피를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유가 관계 걸리면은 길을 지나가다 싸움이 있어도 가서 쳐다도 보고 가지 마라. 내 옷자락에 피 묻힐까 무섭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구절절한 재미있는 말이 해설본에 나올 텐데, 그러면 이 붙이는 방식은 어떠냐? 자, 밑에 보면은, 여기에, 여기에 보면은 갑자가 간산망이 시작이 되어 있죠? 요쪽에는 갑자가 곤궁에 있죠? 그렇죠? 지축을 기점해서, 지축은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지구가 타원형인데 가운데 중심에서 남북을 바라볼 때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23.5도로. 그러면 여기는 측방이고 여기는 미방이다. 그래서 기점을 양둔절에는 측방을 기점으로 하고 음둔절은 미방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간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 자, 양둔절에서는 시작하는 것이 간산망에서 구궁을 순양한다. 음둔절은 곤궁에서 시작해서 구궁을 역행한다. 하는 얘기는 역행과 순행은 구궁을 기점으로 본다 이거예요. 구궁을 기점으로. 자, 그러면 구궁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이 기문은 재밌는 게 처음 듣는 사람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같이 들려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들은 사람은 다 알 수 있거든. 요 감궁부터 자 1궁, 2궁, 3궁, 4궁, 5궁, 6궁, 7궁, 8궁, 9궁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본방입니다. 본방인데 지금 여기서 순행한다는 것은 8궁에서 9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갑자순에서 시작하면 갑자, 을초,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여기 갑술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갑술, 을해, 병자, 정충,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계미, 갑신 여기 들어가죠. 갑신, 의류, 병술, 정해, 무자, 기초,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가보. 요와 같이 순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저렇게 올라니까 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순수로 그냥 붙여라. 순수로. 그럼 어떻게 붙이냐? 자, 간산방에는 요부터 무, 기, 경, 신, 자, 임, 계, 자, 이렇게 붙여나가면은 두 글자를 쓰는 거든 한 글자 쓰는 게 더 빠르죠. 우선, 처음 오셨으니까 저게 뭔지, 예? 알아듣겠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육갑이라고 하는 얘기는 육식갑자에 대표된 게 갑자순의 10개는 무가 대표고 갑술순의 대표는 기가 대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음둔절에는 곤궁에 시작해서 여기가 2궁이니까 3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2궁에서 1궁으로 온다. 갑자, 을척,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이렇게 들어가죠. 거꾸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붙인 방향으로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기문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온고상에 나오는 동기정에는 오행도 구별이 안 돼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쓴 거는 오행 자체의 내용이 방이 전부 달라져 있고 전부 이렇게 시중에 돼 있어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책에 대한민국에 나오는 기문책은 어떤 책이든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책이 없습니다. 왜? 누구는 어떻게 쓰고 누구는 어떻게 썼나. 잘못 썼으면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확인할 수 있고 모르면 그 제자한테 왜 여기 그게 들어갔나 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하면서 정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문의 대가로서 술사로 유명한 용혜수라는 분이 있어요. 본명은 이윤영 씨인데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습니다. 이분이 돈 끌어담기가 바쁠 정도로 손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팔문을 붙여놨는데 팔계를 붙였는데 잘못 붙였어. 팔문도. 그래서 왜 그런 걸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인양만도 독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헌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책 중에서 가장 잘 됐다는 책이 김운눈갑 비급대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서를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쓴 사람이 미국으로 가서 안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모저기가 그 사람 내 제자요. 제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고 또 동방대학원에서 강의하던 저랑 같이 강의하던 장태상이가 기문을 가리킨다고 해서 박사 석사가 나왔는데 시가기문을 가리켰어요. 그 양반이 고향이 원래 저 만주의 심양이기 때문에 시가기문은 사주 8개 뽑는 것이 아니고 시가기문은 6232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1080격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80격국은 도표로 이미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월 며칠 날 메시아 왔다면 그 도식 딱 뜯어보고 일간공과 육신을 보고선 아 무슨 일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단조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님을 한번 봅시다. 육님은 그날 온 날에 천을긴 갖고 즉 양기인 음기를 붙여갖고 12운생에다 돌려가지고 낙갑 붙여갖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쉰시하고 미시에 왔다면은 뭐라고 보겠느냐? 그날 온 거는 비슷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천을기는 같기 때문에. 예? 그럼 천을기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얘기는 사실은 천을기의 기점은 진궁과 술궁의 대처 방안에서 양기인 음기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이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 원인이 뭐 때문에 나왔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모르고 요즘에 빈약한 철학관을 IMF 철학관이라고 제가 농담을 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한 서너 달 배우고 철학관 내놓고 보러 와서 명리를 얘기하다 보면은 답변도 못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명리학과 기문을 모르면은 철학관을 내려고 마음도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요즘에 제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문으로선 큰 틀을 볼 수 있고. 왜? 한국 사람이 모이면 한국말을 해야 되죠. 그렇죠? 기문말 하면 영어 같거든. 영어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국 사람이 영어 하면 알아듣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명료를 해주면서 답은 기문으로 해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줘만 올바로 된다. 자, 그래서 내가 태을 구성의 약자는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와 있죠. 태을 섭재 허론 초요 천부 총룡 함지 태음 천호를 기록을 해놨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음돌절생은 곤궁에서 갑자로 시작한다. 기준을 양돌절생은 간산망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에 도표가 있는 것이 여기선 갑자, 을추,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육지갑자가 여기 다 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금년 신수를 뽑아서 일지가 뭐냐에 따라서 그 일지가 있는 궁에부터 태을 섭재 헌원을 순차적으로 붙여나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양둔절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여기가 신사일에 태어났다면 요 자리가 태을이에요. 그럼 요 자리는 몇 궁입니까? 칠궁이죠. 그럼 팔은 태을, 섭재, 헌원, 초요, 천부, 청룡, 한지, 태음, 천을 이렇게 붙인다. 붙이는 방식이. 그러면 내가 하지가 지난 뒤에 하지 상호 지난 음둔절에 태어났다면은 내가 병인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갑자 을축 병인이 오겠죠? 요 병인이 있는 일지에 태을이 들어가요. 그러면 음둔년이 거꾸로 여기 하니까 태을, 섭재, 헌원, 초요, 천부, 청룡, 함지, 태음, 천을 요런 순번대로 붙여나간다. 자,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붙인다는 건 이제 알 수 있겠죠? 첫째로 내가 양둔절에 태어났나 음둔절에 태어났나를 먼저 찾아라. 그러면 도표가 좌측에 있는 걸 볼 것이냐 우측에 있는 걸 볼 거냐 판가름이 나죠. 그럼 두 번째로 내 금년에 신수를 보려면 내가 인진생 내가 8월 초열에 태어났다. 그러면 금년 2016년 병신년 8월 초 열흘 날로 내가 난시로 뽑으면 금년 신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하더라고. 그러면 금년에 그날에 태어난 사람하고 운세 같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 신수는 그 어린애랑 같다. 같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또 물어요. 역학 자체가 100%가 맞는다면은 서울대학교가 없어져야 돼요. 역학이라고 하지 서울대학교를 뭐하러 갑니까? 그러면 서울대학교 연구대를 갈라는 목적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려니까. 그럼 출세하는 건 뭐요? 돈 벌어서 남보다 호의호식하고 잘 살기 위해서. 결론이 그렇게 나오죠. 응? 그러면 그거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사는 환경을 내가 만족해서 살으면은 역시 똑같은 겁니다. 다 표설해도 부질없고 또 대학을 나와도 부질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0이 넘으면은 배운 년이나 못 배운 년이나 똑같고 90이 넘으면 돼진 년이나 살은 년이나 비슷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뛰어야 되고 어느 때는 쉬어야 되고 어느 때는 돌아봐야 되고 어느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을 뛰고 설 때를 우리가 알아서 인생을 더 보람있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응? 그러면 이 공부를 해서 뭐 했을 거냐 하는 얘기는 대민관계 우리가 살려면 세상에는 태어나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게 돼 있어요. 그 만나는 사람과 나와의 함수관계에 저 사람은 나한테 지금 말한 말이 거짓인가 진짠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나한테 왔을까? 나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이득을 취하는 건 뭘까? 이해관계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우고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받아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런 일이 있어요. 강의라니까 선생님이 책을 사랴. 그거 다 샀는데 한 사람이 안 샀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아, 개장살이라도 개목살이라도 개장살하는데 책도 안 사고 물은 공부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래요. 돈이 없으면 복사해서 써라. 제가 청량리에 가면 요 전국에 있는 역학서적들을 복사해 주는 집이 있어요. 네? 그런데 책이 2만 원이면 거기 보면 만 원이면 사. 그렇죠? 그런데 가서 떡 보니까 한 사람이 학생이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책이 이름이 뒤바뀌어서 선생님 책이 이율로 갔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어, 그래? 그거 재밌다. 그래서 무슨 책이 많이 있나 하고 한번 놀러 가봤어요. 그랬더니 내 책이 거기 버젓이 몇 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앞에 목록을 보니까 김은눈갑 이율로 져서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인을 불러서 당신 이 책이 이율로가 쓴 거를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분 책이 많으니까 그분 책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을 딱 잡고 여기 이 사람이 이을로 옵니까? 그러니까 아니네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가 나보고서 이 책은 이 선생님이 쓰신 거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새파래지더라고. 왜? 교설이 출판한 책을 복사하면요. 저작권 침해로다가 팔아먹으면 구속됩니다. 그 가게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복사하지 말래도 할 것이고 간두해도 할 거니까 누가 썼다는 거나 다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라고 했더니 아주 고맙다고 백가티 나와서 듣고 절을 하더라고. 저작권 침해로 걸리면요. 복사팀 문 닫고 벌금이 몇천만 원 물어야 돼요. 어? 그럼 그 사람은 그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일도 겪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설명은 태을이라는 건 뭘까? 태을은 오행상 수신이며 하는 얘기는 요 감국은 오행으로 씁니다. 오행으로. 그러니까 우리 관상에도 입은 오행으로 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입은 순데 수는 검은색이죠. 그런데 입이 검은색인데 볼구스름하게 칠을 하죠. 그러면 수는 화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붉은색을 옛날부터 칠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입술을 칠도 안 했는데 누른 밑가리 넣으면 아 너는 황달병 걸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자 수성이다. 사교상 사람을 여기 나와 있죠. 사교상 사람을 방문하여 경영하는 일에는 결정사, 매매사, 혼인사, 청원, 청사 등 청원, 청원이란 건 내가 원하고 싶은 걸 부탁하는 거예요. 청탁, 부탁하는 거. 원하는 거하고 탁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것은 내가 못하니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부탁하는 얘기고 청원하는 건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건 내가 청원하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 이게 문구가. 거기에 기라며 상세에게 발탁되는 등 모든 일에 매사 순조롭게 진행되며 귀인에게는 도움이 크고 또 재물을 구하는 데는 길하다. 자, 이때 사회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을 만나며. 자, 그러면 여기 유능한 사람, 현인, 어지련 자를 쓰죠. 어지련 자, 예, 견인을 만나고 또 목적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 사업과 노름, 장기, 바둑, 기타 등에는 내기나 투기며 방년에는 길세의 대길신이를 대길백이라니. 자, 원하는 일에 쉽게 성취하며 안정지신으로 많은 사람을 움직이면 불리하고 대문을 굳게 닫고 지키는 게 가장 좋다. 그 이유는 수방은 뭡니까? 우리가 주역팔기에서 수방은 그 깊이를 모르고 음흉한 겁니다. 그래서 감궁에 들어갈 때 기문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감궁에 대운이 들어갈 때 전부 모사가 생겨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박정희도 감궁에서 5.16 혁명을 했고 전두환이도 감궁에서 12.14대를 내렸고 전부 큰 사람들이 감궁에서 남모르는 음모작전을 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음모라는 것은 국가를 정복하는 것만 음모는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 연인을 자 피로 느낀다. 그러면 음모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경기도 용인 땅에 있는 호래비가 마누라 안 죽고 혼자 살다가 안 되니까 진척 땅에서 친구들이 가서 여자를 보쌈해 왔어. 지금 같으면 지리도 하는데 보쌈을 해서 멍석에다 말아 갖고 왔으니 질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쫓아와서 그 남자하고 살면서 자식을 낳았어. 낳고 세월을 받아보니까 아 내가 진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죽었는데 진천에 있는 아들들이 찾아와서 어머니를 아버지 옆에 모시려니까 모셔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아들들이 산거지 진천이요 사거지 용인이니까 진천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어머니는 여기다 지더니 모실랍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풍수에 떠들어갔고 용인 땅에는 눕기만 하면 묘지가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동묘지가 용인 땅에 제일 많죠. 가보니까 어디 묘지 하면 어디 금방 나오더라고. 어?
이와 같이 그러한 전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을은 감궁에 귀인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수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가에. 제가 옛날에 건국대께서 거기에서 사람을 학생들을 취직을 할 사라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표가 한 번은 광진구청의 부청장, 부구청장인 박운식이라는 후배로 인해서 알게 됐어요. 그랬는데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취직이 안 된다고 한 걱정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지시를 해주냐. 내가 제안을 하나 해드릴 테니 그 일 한번 시작을 해보겠느냐 그랬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의 캠퍼스에 저수지가 있는 데는 건국대학교 뿐이 없습니다. 그러길래 유력한 회사의 중역들을 초청을 해서 낚시대회를 열어라. 그리고 거기에 아주 실력있고 유능한 학생들을 하나씩 다 딸려붙여라. 그래 보니까 하루 종일 낚시하면서 딸려붙여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오고 가고 안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다 취직을 했어요. 근데 취직을 했는데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지 동료들도 쓸만해서 다 끌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건국대학교 취직 확률이 딴 학교보다 월등히 좋았던 시절도 한 해가 있었습니다. 다 오랜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이와 같이 감궁의 수방.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는데 젊은 사람이야. 취직이 안 돼서 걱정이야. 그런데 자격증도 많아. 그러길 내가 좋은 나를 가려서 저 동북 쪽으로 가면은 멀리 가거라. 그러니까 짓고 보니까 파라오예요. 거기 가면은 나이가 드신 분이 정숙한 분이 노인 양반이 계시거든. 그 옆에 가서 시중을 털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취직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줬더니 이 사람이 내 말을 믿고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놀다 보니까 모 그룹 회장이야. 그 이분은 하루 종일 모시다 보니까 그 회사에 취직을 했어. 그 회장이 자네는 지금 뭐 하는가? 예, 대학교 졸업을 막 해서 이제 내년에 졸업입니다. 그 어디 시험은 치렀나? 예, 시험은 치렀는데 어디 갈 데가 일단 정해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좀 사귀려고 낚시하러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학번하고 이름하고 전부 적어달라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뒷조사를 해갖고 얘를 스카우트 해가버렸어요. 갔는데 모회사에서 스카우트해서 취직이 됐는데 아 가서 보니까 그냥 말이 회장님이잖아. 이런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지금도 고위직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1년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지금도 옵니다. 이와 같이 이 감궁은 이런 획기적인 장소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청원 척탁사 또는 매매사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진다는 걸 나와 있다. 두 번째로 섭제. 자, 이 섭제는 본궁이 본방이에요. 본궁이. 그래서 섭제는 오행상 토에 속하고 재난을 일으키는 흉신으로 매사가 불리한 데다가 게다까지 사문까지 만나면은 흉중에 흉하여 재앙이 형언할 수 없이 비명소리와 곡성이 끝일 날이 없다. 농민은 농우인 소가 다치거나 농기구인 보습쟁기가 망가져 농사를 망친다. 사업가는 중역들이 나가거나 변고가 생기고 생각지 않던 사고로 중단하게 되고 원행하면 일이 얽혀 되는 일이 없고 개인 일도 두물불철이 상책이다. 망령되이 움직이면 다리에 부상을 크게 입거나 재액을 당하고 또한 도처에 흉악을 당한다. 단 국이 상생을 만나면 큰 액난은 면할 수 있다. 여기에 상극이나 충을 받으면 재화의 위난이 이르러 생명까지 위태롭다. 구제 한 푼도 얻지 못하고 재물을 구하는데 한 푼도 얻지 못하고 혼인도 깨지고 만다. 말하면 중상모략을 당하고 투름으로 만사가 마땅치 않고 오직 물건을 은닉하거나 무엇을 숨기거나 저장해주는 것만 기라며 경고망동하지 말고 중상모략을 당하거나 몸을 다치는 일이 발생한다. 야, 그러면은 본궁에 있는 장소는 뭐가 되냐 하면은 하나같이 다 죽는 거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곤궁에는 우선 팔문은 사문이죠. 사문. 또 팔 구성은 천여입니다. 그리고 구지. 자, 그 다음에 절명 8기에서는 자, 하나같이 다 죽는 건데 여기에 못까지 가면은 섭제라는 게 들어가면은 이건 다 여기서는 태어나면은 여기서는 죽는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이 들은 사람은 그럼 다 죽고 잘못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묻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사는 국정원, 감사원 또는 도축업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을 사람이 관계 사문에 굳으면 죽어서 땅속에 들어간다. 사문 절명이면 명절이 끊어졌다. 사문에다가 천여가 들으면은 죽을 병을 들었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문은 기본 바탕이 주역에 홍국수는 오행이 명리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 궁바탕에 있는 구성 팔문 팔개 팔장 12운성 12신살 또는 태을 구성 이거를 같이 포함해서 그 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명리로서 누구를 사주받는다면은 2, 30분 얘기지만 할 말이 없겠지만은 기문은 며칠을 얘기해도 할 말이 있더라. 응?